시선 집중은 물론이요 등장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이것의 정체는 진흙 속 은밀한 비기를 숨기사 극강의 부드러움으로 환생했으니 아, 그 이름도 거룩한 오리 진흙구이. 난세는 새로운 영웅을 탄생시키니 40년 세월 350도 뜨거운 열기 앞에서 불멸의 열정으로 무림을 평정한 그를 맞이하라. 오리고기가 너무 좋아서 40년 동안 오리고기만 하고 있는 장길생입니다. 아, 오리고기가 왜 좋으세요? 몸에 좋고 맛있으니까. 오리를 지배하는 자 오수디언. 집게로 톡하고 건드리면 자연스레 쓱 부드럽게 찢기는 살결, 그리고 촉촉하게 살아있는 육즙, 입안에 착 감겨 극강의 즐거움을 때리다니. 왜 천국이에요? 맛있어서. 겉바속으로. 식객들이여 공격하라! 적진을 휘젓는 압도적 크기의 다리를 들고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뜯기신 공발이 아닌 입술만으로도 부드럽게 발리는 저 살코기를 보자. 잘 먹는다. 입맛은 애들 입맛은 속일 수가 없어. 맛있지? 최고요 해줘야지. 소매도 걷어붙인 채 폭풍 흡입하는 어린 식객을 보라. 손가락이 장난 아니에요. 네. 겉에가 질긴 게 아니라 쫄깃쫄깃한 정도인데다가 속에는 약간 좀 더 부드럽고 기름기가 없는 느낌. 보통 일반 구이 먹는 거에 비해서 느끼함도 덜했고 그리고 담백하니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입안에 넣으면 눈 녹듯 사라지는 육질, 식객들 대동단결에 부드럽다고 칭찬하는 보수의 오리구이. 맛의 비기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